치즈로 쉬어야 되는데 왜 먹도 입을 쉬지? 금지된 거래의 기본 카드입니다. 집, 축사, 방어선, 축사 하나 더. 축사가 돌려받기는 편하긴 한데 저거 짓는데 들어가는 분도 만만치 않게. 영혼 흡수하려면 핸드에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너무 이게 민병대 초반에 세우는 게 되게 안 좋은 선택이긴 한데 바로 터질 수도 있겠다. 무작위 구해서 하하 아아 아아 미친 게임. 왜 카드풀에서 경비병이 쳐나오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경비병 특화 대자라고 남겨놓은 건가? 지도자 레벨을 올리고 금화를 절반으로. 짜짜로바. 사기꾼을 쫓아내. 묘지 묘하. 또 상점에서 경비병 파는 거 봐. 속 다 뒤집어진다. 핫병 시뮬레이터인가? 기다려. 레트로폴리스는 부동산 전문이다. 확장한다.
영혼 10개. 으악, 타격맨이다. 집 떠내나. 도공사슬 한번 해주고. 16경비병 이래도 터지나? 이 정도면 안 터지겠지? 집 건설. 다시는 경비병을 무시하지 마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가라 경비병. 포도알 하나에 한 마리씩 구워. 실험실. 금지된 거래 세 개나 나왔네. 과일 실험실. 금지된 거래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금지된 거 맞아? 상점에서 그냥 팔고 있는데. 이게 레트로폴리스식 금지다. 치즈 싹 다 갖다 버리자. 그래, 이건 정당한 거래야. 체육 5, 4, 3, 2, 1 돌리고 이제 금지된 거래 스택이 올라가서 됐다. 금화 받고 군사 유닛들의 공격력 플러스 2. 1번 치면은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죽는다. 무작위 기술 전문가 디펙트 치즈 지우고 카드가 안 나오니까 찾을 수가 없네. 나 뭐 어떻게 하지? 이펙터 고쳐졌습니다. 격렬한 항의를 받고 솔직히 이펙터 너무 애매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전설 카드
확장이나 할까? 확장하고 저거나 빼자. 골드 마이너스 100%. 골드 마이너스 100% 아직 안 빠졌네. 다음번에 확실히 빠지겠다. 묘지 든든하죠. 매 7초마다 번개를 무작위적이게 15 데미지. 광어선 광장, 장갑기사 광장사 응급처치. 골드 마이너스 100% 이벤트 띄울 거니까 돈부터 다 쓰자 일단. 전과. 이제 골마에 끄고. 모르면 당해야 하는 거지 같은 이벤트. 영능 사례들 묘지 이용 가능. 근데 묘지에서 이렇게 계속 꺼낼 수 있으면은 레트로폴리스가 망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랑 뭐가 달라? 저 좀비 쥐들이랑 뭐가 달라? 쟤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될텐데. 짜짜로바. 근데 이거 좀 버티다가 나중에 훅 밀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텐데. 안 되는데. 과일 먹어, 과일. 경비병 개 센 거 봐. 실험실 수리 제사용 제육수. 와 콩개월. 와 콩개월. 콩개월이라니. 2등도 되는 거야. 아이 까만 수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플러스 5현 상금. 묘지가 또 나와서? 네, 뭐 마을에 묘지밖에 없어.
종자백들. 종자 그냥 밖에 내다 버려야겠다. 일회용 종자. 아이고. 강해지지 못한다면 죽어라. 내가 뭐 지우려고 했더라? 곡물. 과일이 그냥 상위 보안이라서 곡물이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이펙트 시간 날아 버려지는 거야. 아이고. 연구. 선택한 카드를 강화합니다. 손에 카드가 없으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연구. 연구는 왜 기술이면서 노동일까? 재사용 연구 한판 때린다. 딱 때라. 인구가 없구나. 집. 묘지 두 개, 세 개 돌리면 충분하겠지. 묘지 그만 짓고. 방어선. 뭐보냐. 휴식. 뭐야, 수행기사 됐어? 영혼은 카드마다 스택이 따로 쌓여요. 마우스 올려서 하나씩 확인해야 돼. 강하게 키운 우리 종자. 뭐야, 저기 출장 가 있으면은 힐도 못 받네. 파도 파도 괴담만.
더 강한 유닛을 올려야 되는데 언제 나오냐. 전투야 암튼 이거 그냥 쟤네들로 인구 채우면 막을 수 있나? 재단 모든 노동 효과 완료. 수련 지도자 레벨 플러스 1. 보강 들자. 재단 물레방어 방어선 초소 다 사자. 미병 대 200마리. 이거 그거네. 물침. 아직도 강화가 다 안 됐어. 지도자 레벨 플러스 2. 반란 2장. 일단 목욕탕. 아 이거 연구가 연구를 내가 몇 번을 썼는데 아직도 V 조언자. 아 이거 그거지. 모든 카드 사용 영혼 아닌데 바뀌었는데 이거 바뀐 효과 모르겠다. 앙봉 난이도에서 사기라고 V 한번 바뀌었었는데 모든 경제 카드의 비용 마이너스 100%. 무한 모드에서 너무 사기라고 너프 먹였더라고요. 가시망도 그래서 너프 먹어. 모든 카드 연골되었어요. 너프 전에.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모든 카드가 강화가 안 됐냐. 아직도 버그 있는 거 아니야? 영혼 방술 요거지. 제사용 영혼 방출 가자. 반란 지우고 제사용 강화됐다. 연구 과일 의식. 작업 어떻게 쓰지?
연구실. 연구 필요 없어. 재사용 전투양소. 2레벨. 카드 사체, 카드 획득, 슬롯도, 도서관. 도서관 정말 필요한 카드지. 강화해서 올리자. 욕독아. 아니, 반란 2레벨 됐어. 2레벨 반란. 아이고. 도서관 2레벨 찍고 써야 된다. 적의 침략 주기 플러스 10초. 죽어라 2레벨 반란. 이제 도서관 강화 들어가면 좀 나아지겠죠. 도서관 무장이다. 재사용 무장 해야지. 저게 있어야 된다. 전설카드 다 필요없네. 양분. 나 지금 돈 벌 게 없다. 과일이나 열심히 뽑아야 되는데. 기술 카드도 이제 좀 조금 줄여도 되겠지? 이제는
차기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섬직하게 게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레트로 블리시하는 사람 없음. 아이 저거 왜 힐 안돼. 영혼병 출라나도 지금 돈 벌 수단이 없으니까 무한 리롤도 안 되고 그냥 묘제 인구빨로 그냥 인구빨로 밀어야 될 것 같은데. 도치 두척이 도치 두척이 특 아픔. 폭풍령이다. 빈민가 이벤트가 왜 지금 또 저거 되게 초반에 드는 이벤트 아닌가? 도치 투척기 동굴 확대 농단. 어우 잠깐만. 폭풍 침략 주기 15초 아군 유닛이 사망하면 그만. 전설 카드 도서관 감사합니다. 도서관 무작위 조언자 획득 아이언 클레드. 아니 이런거 말고 이씨 줄거면 사일런트도 같이 줘요. 저 방을 업적이나 좀 깨게. 거지같은 운빨 업적. 이제 연구 그만해도 되지. 필요 없지. 137딜 가져오겠다.
풍경 발사. 영혼 방출. 아, 이건 영방이 낫겠지? 아닌가? 아지트 하나 지어놓을까? 아지트 하나 지어서 영방 효과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인구도 다 지었으니까 묘지 쓸 필요도 없네. 방어선 신발 가게. 제사용 연구하고 영능에 재단 써가지고 2레벨 아지트, 2레벨 신발 가게. 아직 되기 약한 것 같은데. 돈 이렇게 적게 들고 하려니까 쫄린다. 증축 실험 용수선.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없군. 인구 200이 최대치입니다. 기수. 기수 빠따죠. 기수 들어왔으니까 또 연구 올리고 재단으로 한 대 찔러주면은 강화됨. 이거 유닛 빨리빨리 더 올려야 되는데. 아, 마지막이네. 잠깐만, 마지막이면은 적어야지. 제사용 영혼 방출 해야지. 영어 방출. 제사용 전함을 할까? 폭풍경. 살살 녹는데 그냥? 보스가 사라졌어요. 위대한 지도자 만세. 무덤이다 했다.